경기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산 KT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형이 특히 이제 우승의 맛을 처음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쉽겠네요. 이 예. 패스 좋았고 김종규 선수가 베이스라인 아주 잘 타고 들어갔어요. 제퍼슨에게 투입 두 명 사이 외곽으로 정면 김시래 석점 들어갑니다. 김시래 이번에도 득점 실패하는 파틀로 게이번 제퍼슨 몰고 올라갑니다. 제퍼슨의 득점. 자 이제 문제는 파틀러 선수도 한번 정도는 좀 한 타임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계속해서 득점 실패가 되고 있고요. 외곽 빼주면서 기스모가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다시 창원을지. 자 전체적으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데이본 제퍼슨 쿠퍼. 데이본 제퍼슨 멀리 있는 김시래 한번 흑흑 바라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점프슛 이것마저 림을 통과합니다. 오듭니다. 뒤쪽 클락에게 문태종이 쳐납니다. 아 역시 창원 LG 높이가 높아요. 자 특히 창원 LG의 수비 변칙적인 수비를 가져간 것이 잘못된. 아 초안방 김종규 하고 있습니다. 문태종 나와서 곧바로 득점 올립니다. 밖에 안 납니다. 잘못하면요 당황하면서 뻥도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암흑을 메시가 해결합니다. 문태종 네 번째 퍼스. 아이라 클락의 수비 스텝 앞으로 이후에 왼쪽을 봅니다. 박내원의 석점 정확하게 빨려듭니다. 점 뒤지고 있는 창원을 제 공격입니다. 문태종이 속도 높이면서 풉니다. 반대쪽 박내원에게 열렸죠. 와이드 오픈 석점 끝입니다. 포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박내원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제는 동점 노리는 창원을 제 공격. 네 번째 퍼스는 속공으로 아무리 짓습니다. 아쉬운데요. 문태종 파고듭니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두죠. 메시 걸어주고 안쪽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던집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강내원의 석점으로 기세를 잡는 창원 LG.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기세입니다. 유병훈 샷클락 5초 4초 강내원이 있습니다. 다시 던지는데 또 들어가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의 박내원은 팀에게 만점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송영진이 끝까지 붙고요. 빠른 패스로 김종규까지 샷클락 3초, 2초, 페이드어웨이, 득점 성공! 이제 창원 LG가 정규 시즌 우승팀 창원 LG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